스테이크가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 가성비 최고라는 극찬이 이어지고, 과연 그 양은 얼마나 될지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숨차다. 도톰한 스테이크가 무려 10조각. 비싼 스테이크가 이렇게나 많이? 뭔가 조금 의심가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셰프, 냉큼 해명해 보시오, 셰프. 직접 이제 체크 통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직접 손질해서 로스율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로스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고기 부위 중 가장 부드럽고 비싸다는 체크살. 하지만 모든 재료를 직접 손질하기 때문에 품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한번 재볼 수 있어요? 이거요? 네. 덮밥에 제공되는 고기의 양만 평균 130g. 푸짐함의 실체를 확인했겠다. 이번엔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비법을 알아볼 차례. 일단 부드러운 육질을 위해 향신료와 함께 숙성은 필수. 마늘하고 로즈마리로 고기의 이제 잡내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소금 묻히는 간 올리브오일은 약간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하루 동안 재워두면 잡내는 사라지고 육질은 부드러워져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단다. 기름기 좔좔 흐르는 살결을 보라. 아유, 빨리 먹고 싶다. 스테이크는 뭐니뭐니 해도 굽는 게 생명. 어떻게 구워도 맛있는 체크살이라지만 덮밥에 어울리는 굽기 따로 있었으니. 바로 고기 중간에 붉은색이 돌아 육즙이 팡팡 터진다는 미디움 레어. 구울 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두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앞뒤로 18초 정도로 구워주어야 이제 스테이크로서 그리고 덮밥에 어울리는 가장 최상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 스테이크 굽기 스타트. 한쪽을 먼저 익혀준 다음 뒤로 돌려 다시 굽기 시작. 스테이크를 앞뒤로 굽는 데 걸린 시간 37초. 진정 여기서 끝이란 말인가. 끝난 거예요? 네. 미디움 레어로 통일을 시키고 그것만 고집을 하고 있는데, 미디움 레어가 손님이 먹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부드럽고 탱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미디움 레어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구울 때 버터를 올려 풍미를 한껏 살린 고기가 준비가 되면 밥과 담백한 달걀, 아삭한 채소를 올리고 육즙 가득 품은 스테이크로 맛의 거탑을 쌓아주니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매력 터지는 스테이크 덮밥 완성이요. 요요요, 밥 위에 스테이크 한 점 올리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 어쩜 복스럽게도 먹는다. 엄청 맛있어요. 계속 생각나고 안 질려.